옛날 어린이들은 포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요즘은 유튜브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잼민이들은 저리 가고 잘 선별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한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H입니다. 날도 더운데 뭐 비도 중간중간에 오고 지금 코로나도 폭증하는데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 파이팅입니다. 자, 이제 배달세상 카페에 다시 한번 이슈가 있어서 이번에는 배달기사 고수익 물음표 이거에 대한 이슈를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뭐 때만 되면 나타나는 기사로서 여러가지 장점 단점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쿠팡이츠 배민커넥트 일반 대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조금 화를 내시는 게 뭐냐면 이런 류의 기사들입니다. 뭐 고수익이 된다.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건데 뭐 다 아실 거예요. 알 만큼 아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좀 한동안 어제 논란이 있었죠. 4시간 29분 동안 30건. 단건 배달을 했는데 이게 금액이 30만 원이면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포토샵이다 아니다. 근데 뭐 이제 플랫폼 보면은 이거 뭐 배민커넥트 같기도 하고 쿠팡이츠 같기도 하고 배민커넥트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수익이 이렇게 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단건 배달 오토바이 시간당 뭐 5건 6건 뭐 계속 칠 수가 없거든요. 4시간이면 6건 친다고 하면 64, 24 30분 더 했으니까 이게 뭐 진짜 정말 빡세게 해서 막 돌려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배민커넥트건 쿠팡이츠건 단건 배달이었을 때 이게 좀 문제가 된다 뭐 그런 거죠. 뭐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7월 16일 예, 이렇게 돼서 주급이 이렇게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런 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뭐 수익 많이 벌면 많이 벌 수도 있죠. 프로모션이나 이런 게 겹치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달리는 뭐 반응들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번호판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많다. 신호 안 지킨다. 비매너다. 뭐 소음공해다. 요즘에 또 이제 그 튜닝하는 게 또 이슈가 많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렇게 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꼭 계속 그런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뉴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날씨에 도보 배달하면은 뭐 거절당해가지고 돈도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저같이 이렇게 뭐 자동차로 하거나 발로 뛰고 직접 해본 분들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의심을 많이 갖게 되죠. 겉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배달세상 카페 반응을 한번 봤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기사가 났던 이 기사의 반응들인데요. 이걸 퍼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말을 좀 있었어요. 시간이랑 돈만 봐서 4시간 60km, 실거리 100km 넘을 텐데 해보고 말래야지 뼈 빠지는데 이분은 이제 될 거라는 인증 뭐 한 게 될 거라는 가정하에 수익 인증 게시판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 있고 예 그런 게 있고요. 씁쓸하다. 이분은 포샵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아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비수기 때도 있다 그런 걸 알려줘야 된다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다 같이 말해야 된다 그 얘기죠. 수익 인증하는 사람 말하지고 기본단가 쓰레기 됐다. 이게 사람들이 저런 기사에 반응을 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그 얘기죠. 수익 인증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라이더가 부족해서 뉴스로 광고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아니, 대부분 배달세상 카페에서는 수익 인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예전에도 57건에서 50만원 벌고 이렇게 주급으로 이렇게 벌어가시는 분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 금액이 조금 이것도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거는 4시간은 안 했을 거고 뭐 하루 종일 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뭐 현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배민커넥트랑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가 서로 이제 점유율 싸움을 하면서 많은 배달러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경쟁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물건값은 10,000원인데 배달비가 15,000원 뭐 16,000원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요즘엔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이제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게 현실인데 단편적인 모습만 기사로 나가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불만을 가지시는 거죠. 뭐 이거는 현실입니다. 쿠팡에서 70만원 배민커넥트 해가지고 95만원 해서 한 달에 1,000만원씩 버는 사람. 근데 근로시간이 적으면 6시간 많으면 12시간 하루 평균 10시간에서 11시간씩 휴일 없이 매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원 벌면 할만한데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뒤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분 인증했던 거 이 정도 한다. 그리고 다른 분이 해주셨던 건데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이런 내용에서 들어가는 건데 총 이렇게 배달을 할 때 이 정도 수익이면 상위 0.5%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여러 직종이 있지만 뭐 똑같이 뭐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더라도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좀 현실적으로 달아주셨어요. 세부적으로. 종합보험료 월 계산이 30만 원씩. 네, 이건데 지금 유상 종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되게 유상보험이 되게 싼 거예요. 이게 뭐 거의 지금 이제 300 초반인데 책임을 계산하셨나 종합을 계산하셨나 모르겠지만 많이 할 거면 유상 종합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90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밥값에 기름값 음료수 하루에 3만 원 이렇게 이건 좀 이렇게 넉넉하게 쓰시네요. 많이 하시는 만큼 되게 다 조금씩 드시고 돈 되게 아끼시는 분이 많은데 오일 이렇게 하고 타이어 운행 많이 하는 만큼 이거는 꼭 갈아야죠. 패드도 이게 두 개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15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빠진다 그 얘기예요. 야 이렇게 지방 와서 하면은 오토바이 수리 비용이나 월세 이것도 빼야 되고 실수령이 한 650만 원에서 700만 원 왔다 갔다 이게 9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상 악조건 속에서 해야 되고 사고라도 한번 잘못 나게 되면 정말 목숨도 너무 장애도 너무 많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양쪽으로 다 써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수익에 대해서는 정말 고려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고려할 것은 지역적 차이. 지역적 차이를 왜 고려해야 되냐? 프로모션이 다릅니다. 대부분 저희가 많이 말하는 서울. 근데 서울에서도 노도강은 제외하고 뭐 관악, 서초 이쪽 지역은 프로모션을 엄청 많이 하고 콜도 많아서 단가가 높거든요. 근데 그거 억지로 쿠팡이 끌어내려가지고 수익이 안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소득이 높거든요. 그거는 이제 배달사장 카페나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날씨 영향. 이건 프로모션이랑 비슷한데 날씨가 춥고 덥고 이제 비 오고 그렇게 되면은 특히 눈이죠. 이렇게 되면은 단가 차이가 엄청 심해지거든요. 이게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그리고 개인차 운송수단별로 도자킥이나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그리고 같이 오토바이를 타는 분도 실력차 진짜 자동차로 레전드 찍으면서 한 달에 500, 600, 600 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쿠팡이츠랑 배민커넥트 이제 배달 뭐 전업 하시는 분들 보면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300에서 500이 보통 금액이고요.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못 버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3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부업 일반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더 열심히 한다 라고 하면 더 벌겠죠. 당연히 전업도 열심히 안 한다 하면 더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정도가 평균 가격이고 개인이 지역과 날씨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부러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수많은 조사를 하고 직접 하더라도 누구나 계획은 있습니다. 처맞기 전까지는. 정말 이론과 현실은 부딪혀보면 달라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마무리하네요.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코로나 너무 증가하네요. 더위도 이제 끝나간다고는 하지만 아, 너무 덥습니다. 안전운전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H였습니다. 생유!